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신 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또 어떤 차량들을 저희 구독자님들께 저렴하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래 오늘 2차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국산 중형급 세단 쉐보레 말리부인데요. 오늘은 연식이 정말 좋아요. 15년식에 8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동급 대비 판매되는 차종 대비해서 약 한 4,5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또한 시세보다 오늘 확실하게 금액 빼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15년에 8만 600만 원대, 600만 원대 아주 관리 잘 된 쉐보레 말리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이요. 집중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일단 첫 번째 시세보다 확실하게 저렴하게 준비를 한 모델이고요. 오늘 중형급 세단의 말리부. 사실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들 하는 매물인데 오늘 준비한 연식이 무려 10년, 11년식이 아니고요. 15년식의 연식 짱짱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연식은 또 16년식입니다. 15년식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거리 정말 짱짱이에요. 중형급 세단 앞으로 5년, 10년 거뜬하게 타실 차 알아보고 계셨다고 하시면요 오늘 준비한 말리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의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5년 9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8만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자, 오일러에서도 누유 없이 하체 깔끔한 상태, 그리고 사고 유무도 우측 휀다 한 곳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쉐보레 말리부고요. 2.0 가솔린 LT 디럭스 팩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여러분들 640만원 640만원에 정말 저렴하게 15년식 매물을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요. 동급 소나타 K5 대비해서 약 한 제가 봤을 때는 400만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매물이고요. 말리부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연식 좋고 뭐 사고도 없고 키로수까지 좋은 모델, 사실 3박자 갖추기 좀 어려운데요. 오늘은 그 3박자 다 맞춘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차량의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 쉐보레에서만 판매했던 이 와인색 컬러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좀 색상이 고급스러운 색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차종들에선 좀 만나보실 수가 없는 그런 모델. 와인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옵션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로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외관으로 놓고 봤을 때 외관에 다 LED 순정 헤드램프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도 이제 이렇게 안개등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관 관리를 정말 깔끔하게 하셨고 거의 15년식인데도 불구하고 키로수가 너무 좋아요. 8만 키로대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외관 실내 상태는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또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타이어 앞쪽 잔여량 보여드리면요 약 한 40-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도 이렇게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외관 상태 쭉 보고 있는데 외관을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외관 실내 상태는 기대 이상급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2열에도 중요한 거 포인트, 열선 시트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또 중요하잖아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고요. 뒷좌석 시트 상태야 말할 거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아래쪽에도 이제 코일 매트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싹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뒤쪽도 타이어 잔여량 한 4-5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구매를 해 가셔서 타이어 교체 이런 거 저는 필요 없이 그냥 운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5일 정도만 한번 불안하시면 교환을 추천을 드리는데 아마 일단 외관으로 봤을 때 외관 타이어 상태 다 양쪽 다 상태 좋고요. 전면부 후면부 외관에 기스나 이런 부분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모델입니다. 사실 지금 국산 중형급 세단을 가지고 약 한 5-600만 원대 모델들을 알아보시고 계시면 YF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0만 원 전후로 많이 나오죠. 근데 연식대가 어때요? 11년, 12년식을 보실 거고요. 또한 키로수도 기본 10만 키로가 다 넘은 모델들을 알아보실 건데요. 아마 중고차는 동급 가격 대비해서 내가 프로필을 쫙 올릴 수 있고 옵션까지도 또 빵빵하게 올라가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YF보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 옵션 절대 안 빠지는 말리부기 때문에요. 오늘 차량 주목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쪽에 이렇게 디자인 보여주시면은요, 말리부는 사실 좀 강인한 좀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급 대비해서 YF-K5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단단해 보이는 좀 그런 차량의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상태 보여주시면 트렁크도 아주 공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델이고요. 아래쪽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후측방 센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오늘 준비한 금액 여러분들 가격 신경 쓴 거 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640만원에 15년식 말리부 준비했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매물이기 때문에요, 전화 문의 빠르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기대 이상으로 옵션이 메모리 기능까지도 들어가고요. 마이링크 시스템, 자, 옵션 굉장히 좀 빵빵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600만원대 이런 옵션 거의 처음 느껴보실 건데요.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 부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오토 라이트 기능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버도 깔끔하게 좀 씌워 놓으셔가지고요. 지금 외관 상태는 핸들 깔끔합니다. 자, 우측에는 이제 이렇게 볼륨 버튼, 왼쪽에는 이렇게 크루즈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량의 시트 보여주시면요, 시트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고요. 시트 상태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차량의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후방 카메라 포함해서 후방 기어 넣으면 양쪽에 사이드 미러까지도 내려오는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버튼 시동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볼륨 버튼, CD 플레이어 다 들어갈 거고, 양쪽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죠.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도어 락장 장치 포함해서 전방 센서 VDC 기능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전자 파킹까지. 옵션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빵빵한 옵션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말리부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금액까지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리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15년에 8만 키로 타고요. 그리고 금액은 600만원대. 옵션으로 보게 되시면 사실 옵션 원하시는 것들 다 들어가 있죠. 뭐 메모리 기능서부터 버튼 시동, 열선 내비게이션,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 실내 상태 완벽에 가깝습니다. 640만원에 비대면 탁송거래 다 가능하니까요, 전화 문의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가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640만원 준비했고요. 차가 마음에 드신다면 제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